전남 지역의 도로시설 가운데 내진 성능을 갖춘 경우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를 비교해봤더니 충북 다음으로 전남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포항 지진의 후속 대책으로 구성된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회의에서 전남 도내 도로시설의 내진 성능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남 지역 지방도 교량은 모두 444개, 내진 성능을 갖춘 곳은 154개, 35%에 불과합니다. 전남은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 다음으로 내진 성능 확보율이 낮았습니다. 반면 광주와 대구, 부산, 세종시의 경우 내진 성능 확보율이 100%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이 내진 성능 확보율이 낮은 것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데다 관리 능력까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 도로시설 내진 보강을 위한 지원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자세히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정부는 지진에 한해서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와 같이 한 40%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그 계획을 그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효적인 대책을 발빠르게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